Case the rubber. Fiesta J, Fiesta 차오루입니다. 네, 그럼 언니 이제 나도 한번 발라볼까? 응. 너는 어떤 색깔 왔네? 저는 이거 어때? 핑크. 어 예쁘다. 약간 뭔가 그냥 진한 핑크 아니고 뭔가 진한 핑크랑 우유 갈아서 섞은 빛이랑 약간 섞인 느낌.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 파스텔 톤은 또 아니에요. 아 어, 맞아 맞아. 한번 발라봐. 그래서 이거 한번 발라봐. 그럼 저도 있어. 립 라인을 정리해 줄 때는 이렇게 이 테두리 주변을 해야지 잘못하다 제가 한번 이 안을 갖다가 다 색을 없앤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립 제품 발라도 발색이 안 됐고 막 엉긴다 그러잖아요. 막 맞아요, 엎지고 맞아요. 그래서 립스틱하고 그 컨실러 섞여요. 그리고 그거 컨실러 만약에 많이 바르게 되면 입술도 건조해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막 갈라지고 각질 일어나고. 오. 그리고 우유 진한 핑크. 네. 한번 손으로 그라데이션 하는 거. 만약에 손 불편하면 묻을까봐 닦기 힘들면 면봉으로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전문가분들은 브러쉬를 사용하시는데 사실 저도 아마추어잖아요. 메이크업 아마추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브러쉬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이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. 맞아요. 그리고 저는 게을러서 브러쉬 쓰면도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손으로 아니면 면봉으로 잘 발렸나요? 거의 오 굉장히 예쁘다. 어 이거요? 나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을 좋아하는데 되게 예뻐. 보이지? 이거 예뻐. 되게 뭔가 나 하나 딱 추가하려고 하면 지금 안에 진한 색을 바르니까 테두리에서 조금 약간 좀 입술 더 두꺼워 보여서 더 섹시하지 않을까. 뭔가 막 이렇게 피부 막 젤리처럼 딱 톡 하면 터질 것 같지 않아요? 아 맞아요. 원래 제이 입도 약간 좀 쌓여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약간 젤리처럼 이렇게 립글로즈 바르면 굉장히 섹시해 보이고 귀여워 보여요. 오늘 이렇게 언니랑 나랑 또 이렇게 예쁜 립을 발라봤는데 어땠어요? 너무 예뻤어요. 지금 본인이 너무 예쁘다 감탄하는 거예요? 너무 예뻐서 나도 이렇게 예뻐도 되나 생각할 정도로. 맞아요. 여자 같은 메이크업을 해도 이 립의 컬러마다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진짜 여자들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럼 우리 예쁜 표정하면서 안녕 빠이빠이 할까요? 오케이. 하나 둘 셋 안녕 빠이빠이.